이런 날 쉬는 시간입니다. 드디어 귤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마트에 가면 박스째 쌓여있는 그 귤을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겨울 제철 과일인 귤은 껍질까지 버릴 게 없는 비타민 덩어리입니다. 특히 추울 때 수확하는 이 귤은요, 비타민C의 함유량이 더 높기 때문에 요즘 먹으면 건강이 더욱 좋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런 날 시즌에서는 이 귤의 효능과 맛있는 귤 고르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귤의 89%는요,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비타민을 비롯해서 당분, 유기산, 아미노산, 무기질 등 여러 가지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귤 하나에는 이 하나의 비타민 C는요, 이 55에서 60mg 정도가 들어 있는데요. 이건 한국 영양학회가 정한 비타민 C의 성인 1일 영양 권장량인 60에서 100mg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중간 크기의 귤을 하루에 2개씩만 먹으면 일일 권장량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비타민C는요, 겨울철 추위를 견딜 수 있게 물질 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서 면역력을 키워주는데요. 여기에 피부와 점막을 튼튼하게 해줘서 미용적인 효과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비타민C뿐만 아니라 귤의 신맛을 담당하는 구연산도 피로를 풀어주고 피를 맑게 해줘서 속쓰림에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귤에는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도 많은데요. 2011년 일본 과수 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용량의 베타크립토산틴과 비타민 C의 섭취는 골다공증의 빈도를 낮춘다고 합니다. 이 베타크립토산틴은 귤의 색소 성분인 카로티노이드의 한 종류라고 합니다. 귤에 함유된 베타크립토산틴 함량은 오렌지보다 46배, 레몬보다는 무려 161배 많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하죠. 또 과육의 실처럼 생긴 하얀 부분에는요, 헤스페라딘이라는 물질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이 헤스페리딘은 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비타민C, 식이섬유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데요. 이에 따라서 귤을 먹을 때 흰 부분은 떼지 말고 같이 먹는 게 좋겠죠? 네, 마지막으로 맛있는 귤을 고르는 법 알려드릴게요. 귤은요, 반짝일 정도로 윤이 나는 것보다 율이 약간 덜 나고 약간의 흠집도 있으면서 가무잡잡한 점들이 있는 것들이 더 맛있다고 합니다. 반짝일 정도로 윤이 나는 건덜 익은 감귤을 따서 인공적으로 코팅 처리한 것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배꼽 부분이 진한 다홍색 빛을 띠는 귤이 비교적 당도가 높고요. 크기는 너무 큰 것보다는 적당한 것, 탱탱하면서도 꼭지가 파랗게 붙어 있는 것을 고르는 게 좋다고 합니다. 만약에 박스채 귤을 사뒀다면 당장 며칠 이내에 먹을 만큼만 덜고 나머지는 소금물에 씻어서 보관하면 표면에 녹여한기 제거되고 열흘에서 또 15일 정도는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 참고하셔서 올 겨울에는 조금 더 신선하고 맛있는 귤과 함께 건강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런 날씨엔이었습니다.